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예,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 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오랜만에 나란히 보는 콤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이 두 분 같이 모시기가 뭐 쉽지 않은데요. 예. 두 분 잘 추석 보내셨습니까, 혹시? 예.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리 아프면 안 된대. 산소도 가지 말해. 다치면 죽는대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주식 걱정도 꽤 쓰시더라고요. 예. 추석 미심은 정치권 전체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죠. 예, 비슷한 맥락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참 정치권 제대로. 근데 이게, 예.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뭐 약간 남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예. 들으면. 네. 굳이 이 약간 남 얘기 같긴 하고요. 예. 근데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비판하면 안 될 것도 같은 게 예. 할 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 인터뷰 한 거 보면 예.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했고 뭐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라는 식의 인터뷰도 했으니까 예. 추석 인사도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여튼 정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아직 확인 진짜 그래요. 제가 봐도 조국 굳이... 대표 나와 계십니까 혹시? 예. 예. 혹시 예. SNL 보셨습니까? 예. SNL. 예, 예. 예, 재밌었는데. 모셨군요. 예, 불볕더위와 달리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 부산의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무더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는 그 추석 때 가장 많이 뭐가 가보셨니? 뭐 무슨 말 많이 합니다. 일단 좀 아무래도 추석이니까 예. 물가 얘기도 많이 하고요. 물가 얘기 많이 하죠. 뭐 예. 상차림 하려는데 뭐 지난해보다 작년보다 이만큼 올랐다.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으로는 확실히 의료 문제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료 문제는 어르신들 있는 집에서 예, 어르신들 예. 다 가면 이제 시골 내려가면 어른들을 뵙고 예. 그런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 조금 이제 자녀분들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좀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예. 본인보다 자녀들이 입장에서는 예, 뭐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네. 뭐 이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계시죠 아직? 예. 예.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범죄고요.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겁니다. 결국 특검만이 답입니다. 아우, 조국 대표 굉장히 물론 계속 선거 전부터 그러셨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팩트들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내지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저 대통령 내외분 지금 나가 계신 거 아시죠? 네, 저는 알죠. 예. 예. 그런데 예. 저희 하이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네. 거기 나가 계시면 못 나올 줄 알았죠. 못 모실 줄 알았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 전화 연결하셨습니까? 저희 하이킥에 위성 전화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일반 전화도 요새 잘 터집니다. 인터넷인가? 하여튼 연결돼 있죠. 아니 멀리 가셨어 예. 워낙에. 체코에서 대통령. 야, 예. 야. 대통령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오프로심, 안오프로심, 안오프로심. 그럼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체코어로 여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이고. 예, 금방 배우셨네요. 또 체코 가시더니. 안오 뭐라고요? 안오프로심. 아, 예. 안오 그러길래 일본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일본을 왜 합니까? 좀. 아, 저도 그런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깜짝이야. 예, 그런데. 잘 돼가십니까, 대통령님? 아니 뭐 어떤 게뭐 질문이 뭐,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 되고 멀리 있나? 가셨으니까. 아니 조국 대표가 막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을 하시길래 걱정돼서요. 아뭐 제가 지금 원자력 동맹, 어? 그리고 좀 체코에서 지금 아주 바쁜데 국사를 돌보느라 바쁜데 이거 지금 그렇게 굳이 또 불러야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체코 대통령하고 지금 양국 기업인들과 지금 협력하는데 바빠요 지금. 예. 아 지금 파벨 대통령하고 지금.
만찬을 했는데 또 짠 해야지. 가겠습니다. 짠! 저 대통령님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동맹 중요해요 지금. 아니 대통령님 그 나 부르지 마. 지금 가야 된다니까. 아, 물어본 건 하벨 어디... 대통령이 내 동생인더만 한 살 아니 공천개입 얘기가 동생 해야지 또 가서. 아직 그 참. 아 지금 짠 해야지. 예. 할게요. 예. 끊어. 예. 예, 예. 아유, 그래도 전화 주신 게 어딥니까? 예. 그러게요. 근데 예.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원자력 얘기 뭐 언론에 예. 나오니까 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나오는 보도에 비춰봤을 때. 와 닿고 안 닿고도 중요한데요.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또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얼마나 남기는 장사인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얘기부터 웨스팅하우스하고는 뭐 해결이 잘 될 건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뭔 얘기 같이 들려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막 더군다나 여사 김건희 여사와 네. 관련해서까지 뭐 지금 뭐 몽키롱을 하고 이러는데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체코 측하고 같이 잘 해결되도록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체코랑 둘이 얘기, 웨스팅하우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예. 직접적으로 수주하건 예. 못하더라도 우리로부터 특허권을 가져갈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예.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노마이들 산이 많잖아요.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겠느냐. 이거 안 그래도 싸게 납품했다 그러는데 예. 웨스팅하우스에 띄워주고 다 띄워주고 또 남쪽 고문 누가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 그리고 또 체코 예. 쪽에 대출도 해준다고 하고 요즘 국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다는데. 이게 아니란 명쾌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이 경제 문제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총수들도 많이 이렇게 함께 갔지 그래서요.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 가서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관련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러시아에서 사업하다가 지금 그거 다 철수한 재벌 총수들도 같이 있거든요. 아직 불안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국내에서 이제 나와 계신데 두 분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냐 공천 개입 의혹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개혁신당도 여기 얽혀 있다는 기사 보셨죠, 양현아? 예. 개혁신당이 예. 두 번째 공천 개혁과 관련된 두 번째와 얽혀 있죠. 사실. 그래서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아, 나와 계시네. 예.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난 몰라. 아. 예, 난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예? 아니 예? 뭘 모르신다는. 아니 내가 그 김영선 의원이 예. 처음에는 그 넘버원, 어? 1번을 달라고 그 했을 적에 예. 어?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 예. 어? 그런데 그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때문에 나는 상대를 안 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우리 집까지 또 그 많이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예. 어? 그런데 돌려보냈다고 내가. 아, 내용은 모르신다는 건 뭐. 아, 그건 내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거 들을 필요도 안고 내가 그런 거지. 예. 이게 때문에 안 하셔도 요새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게요. 그거 안 하면 그 이제 청취자들이 섭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행어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안 하셔도 워낙 똑같으세요 정말 팬 서비스기 때문에 아, 예. 예? 때문에 흉내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 공천거래 공천개혁 뭐 이런 이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실제로 뭐 문제가 된다 이제 된다라면 이걸 예. 뭐 공직선거법상에 어떻게 보면 써먹으려고 했다 예. 뭐 미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아직은 의혹 차원이고요. 예. 그런데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예.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조금 구체적인 사실이 좀 다르다. 예. 뭐 만난 건 사실이고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뭐 이쪽에서 이 그쪽에서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건 없다. 아. 예를 들어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 공천관리위원회도 예. 오늘 나온 뉴스죠. 예. 예.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면 개혁신당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당장 첫 번째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예.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예. 이렇게 관련됐을 때 그때는 또 지금의 이준석 의원이 그 국민의힘 대표였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면 또 예. 그때는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으로 그때는 몰랐던 건가? 뭐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예.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화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많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 분 한 분 홍준표 시장님 모셨습니다. 저 조용히 있을래요. 조심하십시오.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분명히 욕 먹습니다. 제가 질문은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목소리. 내가 이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마디 했어요. 예.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시. 예. 소나기가 지금 비 오지 않습니까? 예. 주룩주룩 오는데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좀 차분하셔서 다행입니다. 소나기가 아니라 예. 장맛비처럼 또 저렇게 네, 아니 저기 피해 가든가 여쭤봐 오산을 쉬든가 길 같이 맞든가 보세요 봐 제가 또 제가 저렇게 깜빡이 안 키고 제가 분명히 혼난다고 좀 마이크 꺼라줘 공영방송에 좀 마이크 왜 이렇게 많아 말을 보탠 것 뿐이죠. 아, 저 의견도 저도 말씀을 보시겠죠. 예, 그 보세요. 제가 화낸다 그랬죠. 네, 예. 네. 갑니다. 예. 그런데 이 명품백 의혹 이거는 뭐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네. 뭐 정리가 안 되고 있고 24일 날 이제 최재형 목사가 예. 이제 요구했던 수사심의위원회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을 가지고 했던 그거는 이제 피고보 고소인이었고 이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한 네. 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처음에 수사심의가 열렸을 때 최령 목사가 본인이 줬다는 사람인데 줬다는 사람 얘기를 하나도 안 들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그게 설령 결론이 안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또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예.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가 될 것 같다라고 예. 말을 보탰다가 그렇게 혼난 겁니다. 예. 홍 시장님한테. 뭐 홍 시장한테 들은 말씀도 아닌데 그 소리를 보고 버럭버럭 지르셔가지고 가셨죠. 예. 아이 그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 계시죠. 예. 명품백 관련해서는 의견이 뭐 있으시죠? 저는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서 가방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분명한 건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단호한 마음으로 뛰어드리겠습니다. 비틀즈의 Come Together. 예? 여기 피기는 음악 안트입니까? 아, 여기는 음악 제 플레이리스트? 여기는 음악 틀어줍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음악 트는 방송. 아니, 배철수 씨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저 주파수가 다릅니다. 아니, 음악 캠프는 어디 간 겁니까? 이렇게 옆에 가셔야 됩니다. 옆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 아닙니다. 어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거기 아니고요. 예. 예. 예 이게 하여튼. 말이 됩니까? 예. 아, DJ 해보시더니 음악은 상당히 예. 상당히 네. 음악에 대해서 아무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예. 진짜 단호하게 예. 저만큼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실 예.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예. 하셨어요. 안동원 대표가 말씀은 뭐 단호하게 하시다가 자꾸 뭐 그렇습니다. 재밌으셨나 봐요. 음악 듣는 거 사진도 예쁘게 찍으셨던데 아니, 사진 아, 예. 예. 사진은 원래 잘 나오시죠. 뭐 한 대표 사진 잘 안 나온 사진 잘 못 봤는데 그런가요? 아 다르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많이 찍으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아 사진도 굉장히 그 저는 그렇게 정성 들여 사진 찍는 경우가 별로. 아 저 앵커님께서요. 예. 네. 그래서 그 저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아,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많이 찍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삐딱하십니다. 아니 왜 앵커님까지 왜? 저를 혼내세요? 아니 왜 삐딱하세요? 사진 잘 나온다 그러는데. 네. 이상하네 예, 오늘 분위기. 근데 한 대표님 안 가셨죠? 예. 드디어 대통령과의 약속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여권 인사 만찬에 빠지셨습니다. 좀 섭섭하셨죠? 저는요. 예.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밥을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약속 깬 다음에 다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랑 먼저 드시는 바람에 섭섭하지는 않으셨어요? 좀 신경은 쓰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드시는 거 굉장히 챙기시는데 전투식량까지도 먹으시는 그 분인데 양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컴투게더 음악 안 틀어주니까 비틀즈 노래인데 어떻게 컴투게더가 그아 이거 제가 지미 앤드릭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표님 예 음악을 요새 진짜 상당히 어떤 꽂히신 것 같아요. 영동 콜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대표님. 그 DJ 하신 방송 틀어보면 다 나올 텐데. 네, 다른 방에 가셔야 돼요. 여기는 음악 듣는 방송이 아니라서. 본인이 DJ 하신 거 있으니까 예. 그거 틀어보시면 다 나올 텐데. 예. 다시 듣게 하겠습니다. 예. 누가 뭐랍니까? 왜? 예.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말은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성과는 없고 그래서 결국 결과는 똑같고 그래서 한 대표 계신데 이걸 뭐 신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저보고 지금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고 하셨나요? 예. 1년 뒤에도요 그 말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사이다만 마시고 살 수가 있나요? 사이다만 막 먹고 살면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하게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사이다. 네,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예 그게인가요? 예. 그 왜 이 술 안 마시는 의미를 다른 걸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를 예. 굳이 연결시키는 그 뜻이 있겠죠? 아 뜻이 있겠죠? 예, 예. 예. 예 저 괜히 또 말 보탰다가 저는 예, 예. 저는 한 대표도 뜻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이렇게 하신 이상민 씨도 뜻이 있다고. 아 근데 진짜 그 예.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나셔서 예. 만나는 것 자체는 이제 하도 누구 어떤 두 분이야? 아, 대통령과 예. 예. 워낙에 뭐 지금 의료대란 문제 때문에 예. 걱정들이 많으니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래 그래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예. 그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좀 바뀌는 게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긴 예, 해요. 네, 그 안 그러면 예. 지금처럼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실도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 만나도 이게 뭐가 풀릴까 좀 예. 걱정스럽긴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 국민들은 뭐지 혐의가?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요? 정확히 좀 짧게 아까 잠깐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다른 예. 코너에서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예. 허위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는데 유리한 사실을 거짓말을 했다라는 예. 거고요. 하나는 방송에 나가서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했던 그 김문기 차장이 예. 나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라고 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여러분 출장도 한번 한 분이가 출장도 같이 갔던 예. 사람인데 모르냐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아는데 모른다 그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백현동 쪽도 예. 아파트 개발 사업을 예. 했는데 원래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지였는데 부지를 바꿔준 거거든요 예. 그걸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예.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부 쪽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압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이렇게 취지는 그런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다른 코너에서 저는 좀 약간 아 그게 그렇게 2년 동안 수사할 문제인가 하는 어떤 근원적인 그리고 또 2년이나 수사. 그래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올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재판 예 수사는 아니고 재판 예. 2년 동안 예. 수사 결과 재판까지 예. 그 의문 하나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예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누구 알았다 몰랐다 이게 왜냐하면 굵직한 사건에서 알았다 몰랐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또 기사를 봐서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난이들 이제 다 설명하기가 예. 복잡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대장동과 관련돼서 예.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는 예.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잘못을 할 때 김문기 전 차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를 김문기 전 차장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다고 해야 그쪽과 대장동의 문재인 예. 개발사업 쪽과 엮이는 걸 막으려 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언뜻 보면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다 전제 조건으로 다 풀린 다음에 뭘 따져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재판에서 그걸 다 풀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그래서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머릿속에서 알았다 몰랐다 이거를 예. 또 그걸 또 증명해내는 것도 상당히 복잡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씩이나 걸린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와 관련돼서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누가 물어봤을 때 나온 얘기인데 예.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뒤져가지고 이걸 찾아내면 그러면 이런 것만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없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재판 결과 법원 판단 기다려야죠, 예. 당연히. 법원 판단 기다려보고 결과 나오면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안 가셨네요. 아까 화만 내시더니. 갈 일이 있겠습니까? 예. 차가 와야 가지. 걸어갑니까 대구까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무슨 한 말씀 하셨죠? 내가 그
얘기했어요. 수사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 예. 어?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네. 묻어버리고. 오늘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끝났죠. SNS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